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946년부터 1964년 사이 인구 폭발 시기에 태어난 베이비붐어 상당수가 경제 쇠퇴기와 맞물린 데다가 효과적인 저축을 하지 못하면서 빈곤에 시달리는 노년을 맞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은퇴 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25%, 즉 4명 가운데 1명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은퇴를 하지 않고 계속 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체의 11%만이 노후 대책이 완벽히 돼 있다고 답했고 55%는 다소 그렇다, 44%는 은퇴 후 생계를 꾸려나갈 자신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이 끝없는 호황을 구가하던 시기에 젊음을 보냈던 베이비붐 세대들은 긴 호황을 누려 저축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덜 느낀 데다가 경기 침체기에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노후를 준비해 놓지 않은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욱이 연방정부의 연금 체계는 계속 더 많이 걷고 덜 주고 더 늦게 주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베이비붐 세대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이비 부모들의 자산 투자도 주가와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은퇴자들은 주택을 일종의 노후 대책으로 구입해왔는데 주택 소유자의 22%가 집값보다는 은행에 내야 하는 몰기지가 더 많습니다. 55살에서 64살 베이비 부모의 3분의 2가 몰기지 빚을 갚고 있는데 평균 8만 5천 달러에 이르고 여기에 의료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대학 마크랭크 교수는 인구 경제 자료를 분석해 미 노인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곧 빈곤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이 같은 빈곤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은퇴 시기를 늦춰 파트타임뿐만 아니라 창업에까지 뛰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디오 코리아 뉴스 김혜정입니다.